거울 없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셔도 되고요. 뭐 좀 더 은밀한 곳까지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울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유연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Y존 셀프박싱 기초부터 심화까지 원탭 강의를 맡은 데이지라고 합니다. 요즘 제모하면 면도기, 레이저, 왁싱 다양한 종류들이 아주 많죠. 저는 또 원하는 모양대로 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왁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But 셀프 Y존 왁싱 잘못 건드리면요, 이 초반에 PTSD 올 수 있습니다. 저와 떠나요 둘이서 맨들맨들한 세계로. 자, 이 셀프 Y존 왁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고통주의기. 이 하드 왁싱은 아시다시피 녹여가지고 피부에 붙여서 떼어낼 때 털도 같이 제거가 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걸 한번 떼어낼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꼬부랑 털, 다리털이나 겨털을 미는 거에 비해서 약 3, 4배 이상의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Y존 셀프 왁싱을 하실 때는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확실히 정한 후에 아주 조금씩 왁싱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리언이다, 난 그냥 털을 타노스 시켜버리겠어 라고 하시더라도 한꺼번에 왁스를 바르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 한 번에 왁싱을 하려고 하시다가는 중간에 포기를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럼 한쪽만 빵꾸가 나겠죠? 두 번째 중요한 점은요, 바로 원샷 원킬. 즉, 한번 왁싱을 할 때 최대한 확실하게 많이 털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한번 왁싱을 한 자리에 금방 또 왁싱을 하게 되면요, 자극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아프고요, 피부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왁싱을 하기 전에는 그 부위에 오일을 바르시거나 미끌거리는 거 혹은 이물질이 붙어있으면 곤란하고요. 왁싱을 하시기 전에 페미닌 티슈 같은 걸로 가볍게 산뜻하게 닦아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왁스가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쿠팡에서 구매한 지저스 하드왁스 오리지널 핑크, 이걸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가늘은 털은 가끔 안 떼어지기도 하는데 바나다 왁싱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바나다 왁싱 도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요거는 한번 쓰고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왁스를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워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실리콘 그릇입니다. 웬만하면 워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실리콘 그릇을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왁스를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시면 되는데요, 2분 돌리고 저어주고 또 2분 돌리고 젓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왁스가 금방 굳어요. 그래서 왁스가 굳지 않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워머를 쓰시는 걸 권장할게요. 워머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손 한 움큼 정도 사용하실 만큼 왁스를 넣어주시고요, 맥스 온도로 돌려주세요. 10분 정도 기다리면 거의 다 녹고요, 남은 스틱은 왁스 구매하면 대부분 주니까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참고로 워머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더 빨리 잘 녹고, 왁스가 다 녹았다 싶으면 약한 온도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왁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뭐 나무 스틱, 왁스, 그리고 거울 정도. 뭐 물론 어디까지 왁싱을 할 거냐, 난 뭐 좀 산뜻한 정도로만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거울 없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셔도 되고요. 뭐 좀 더 은밀한 곳까지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울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유연하지 않으니까. 일단 나무 스틱에 왁스를 어느 정도 묻혀주시고 다른 데 묻지 않도록 살살 돌려가면서 식혀주세요. 바로 바른다? 내 피부에서 바베큐 스멜? 털이 난 방향으로 쭉 얇게 밀어줍니다. Y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털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왁스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서 스틱을 한번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살짝 누르며 마무리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끝부분을 살짝 두껍게 만들어서 나중에 떼낼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미지근하다라고 느껴지면 끝부분을 잡고 이제 왁스 발랐던 반대 방향으로, 즉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빠르고 손발력 있게 떼주는 겁니다. 처음에 왁싱 초보이신 분들은 바르고 떼낼 때 왁스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 후처리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남아있는 털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좀 가늘은 털일 텐데 그런 것들은 핀셋으로 뿅 뽑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셀프 왁싱의 장점은요, 여름인데도 꿉꿉하거나 축축하거나 아래가 찝찝하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으로도 당연히 좋겠죠. 참고로 저는 브라질리언은 아니고요, 완전히 미는 건 아니고 이 앞에 살짝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남아있는 게 좋더라고요.
나만의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랄까? 다만 이 Y존 왁싱도 단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자주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쪽만 좀 더 깊은 곳만 왁싱을 해주고요. 이 위쪽이나 바깥쪽은 면도기로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도 인그로운 헤어 때문에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그 털 나오는 부분이 너무 가렵고 빨개져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걸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습입니다. 저는 무조건 씻고 나면 Y존 피부 쪽의 보습을 얼굴보다도 더 먼저 해줍니다. 네, 소중히 얼굴 피부보다 중요해. 사실 자극이 없는 뭐 로션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걸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Y존 전용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얼라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제가 산 겁니다. 이거는 인그로운 헤어를 방지해주는 젤 크림인데요. 보습용으로 왁스 직후에도 발라주시면 좋고 이외에 스크럽도 써주시면 좋은데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왁싱 직후에 사용하시면 너무 자극이 돼서 안 되고요. 이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사용해주시면 되고 브랜드에서는 3-4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권장한다고 해요. 처음 할 때는요. 솔직히 식은땀 흘리면서 했습니다. 원래는 레이저를 받을까? 좀 알아봤었는데 그 가격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왁싱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할 수 있기도 하고 조금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편해서 지금은 왁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